자, 안녕하세요. 바둑 실력 테스트입니다. 자, 오늘은 현영기경 314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 제목은 진왕대검세. 100의 둘차례고요. 진왕이 칼을 찬 형세이다. 흑의 자충을 교묘히 이용하여 잡는다. 자, 요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까 뭐 일단은 뭐 읽으면 뭐 급소치중하는 게 떠오르는 거, 요거는 뭐 누구나 들수 있고요. 뭐 당연히 이렇게 막아야 되고, 이때 이제 무슨 정답부터 말씀드리면은 이제 또 가만히 젖히면 그냥 두는 수는, 그냥 이렇게 나오는 수는 A와 B로 살죠. 여기 놓으면은 여기를 놔야 되는데 이렇게 살고, 그쵸? 뭐 여기를 놓는 거는 뭐 여기 이렇게 집을 크게 만들어서 그냥 뭐 바로 단수가 되니까 이렇게 삽니다. 그래서 그냥 줄인 수는 안 되고 가만히 젖히는 수가 몇 점이고요. 막을 때 이제 이렇게 두면 안 되죠. 이거는 살아버리니까 요 수가 급소네요. 여기를 놓으면은 끼워서 이거 잡을 수가 없다는 거고요. 그쵸? 뭐 따먹으면 여기 연화서 흙이 잡히고요. 하고 여기를 놓으면은 여기를 집어서 이걸 단수를 못 치죠. 이걸 따먹으면 먹여치기를 해서 이게 옥집이 되니까. 그래서 정답은 치중하고 놀때 가만히 젖힐 때 다른 수가 없어요. 뭐 이런데 둘 시간이 없잖아요. 뭐 이게 연결하면 오로지 막을 때요 입구자 요수로 흙이 잡히는 수순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백이 놓고 흙이 놓을 때 백이 가만히 여기를 나가도 죽는 것 같아요. 여기 입구자 이쪽을 놔도 죽을 것 같아요. 정답은 책에는 여기 젖히고 막고 요렇게 해도 이제 꼼짝없이 잡히는데 젖히지 말고 그냥 놔도 죽은 것 같아요. 뭐 제가 또 틀릴 수도 있는데 혹시 틀렸으면 젖혔을 때뭐 막는 수가 여기를 놓으면은 여기 집어서 놓으면은 치중하고 놀때 연결해서 여기가 옥집이 되니까 그쵸? 3개 잡고 못 사니까 그래서 잡힌 것 같고 그렇다고 뭐 흙이 여기를 놓는 건 여기 집어서 이거 뭐 단수 치면 있고 이어야 되잖아요. 단수가 되니까 사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답이 치중하고 이렇게 입구자로 놔도 꼼짝없이 잡히네요. 그쵸? 뭐 여기를 놓으면 여기 놓고. 정답은 두 개가 되겠습니다. 젖혀서 막을 때 입구자 놓는 수가 있고, 제가 볼 때는 그냥 입구자로 치중하고 입구자만 놔도 혹시 사는 수가 있나 한번 여러분들 있으면 찾아주세요. 아, 그러네요. 여기 뻗는 수가 있네요. 그러면 그때 여기를 가만히 젖히면 이렇게 치받아야 되는데 여기 나서 이거는 집이 안 되죠. 그럼 여기를 놓을 때 간단하네요. 이거는 그냥 여기 나서 여기를 못 놓으니까 그쵸? 뭐 어디를 놓을 때 그냥 연결만 하면 되니까 혹시 따더라도 그냥 연결만 하면 되니까 이렇게 놔도 죽죠. 결국은 여기 입구자 놨을 때 이렇게 놔도 여기 젖히는 수로 죽고 그쵸? 사는 수가 없네. 여기 놓으면 여기 놔서 죽고 여기 놓으면 치중 가서 죽고 여기가 옥집이니까. 자, 오늘 문제는 이렇게 해결이 됐습니다. 치중 가고 놀때 젖혀서 여기 놔서도 죽고 젖히지 않고 그냥 입구자로 놔도 죽네요. 뻗으면은 젖혀서 여기 젖혀서. 자, 314번 문제 해결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315번 문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강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